안녕하세요, 배원약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감기약과 기침감기약을 비교해봐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침감기약이 풍겨가지고 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기침감기약에 고집하지 마세요. 종합감기약을 드시면 됩니다. 왜냐? 성분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살펴볼게요. 종합감기약 콜대원을 비교할 건데요.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해열 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기침감기약에 들어있는 해열 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카페인, 기침감기에 들어있는 카페인 똑같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주로 아세트아미노펜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기침약 펜톡시베딘이라는 성분이 저 콜대원에 들어있고요.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우리가 덱스트로메트로판이 들어있어요. 콜대원 코프에도 역시 펜톡시베딘이 들어있죠. 다른 기침감기약에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콜대원 종합에는 가래를 없애주는 구아이페네신이 들어있고 콜대원 코프에도 구아이페네신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기관지를 넓혀서 숨을 좀 더 편하게 쉬게 해주는 메틸에페드린 콜대원 종합, 콜대원 코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마이갓! 그동안 왜 코프를 찾아 헤맨 걸까요? 우리가 왜 그동안 기침약을 찾아 헤맨 걸까요? 어떤 걸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이가 약간 나는데요. 콜대원 종합에는 클로로페니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간질간질거리면서 뭐 콧물 나거나 콧물 재채기, 목이 간질간질 거릴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제재를 사용해도 당연히 기침에 잘 듣겠죠. 콜대원 코프에는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충혈제거제가 들어있습니다. 충혈제거제는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분비를 억제해서 뿐만 아니라 코 점막을 좀 이렇게 수축을 시켜가지고 코막힘을 완화시켜주고 코가래가 뒤로 넘어가는 걸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침이 날 때 콜대원 종합을 쓰는 것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날 때 당연히 코프를 쓰는 게 더 좋겠지만 없다면 종합을 쓰는 것도 무난하다. 더군다나 목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기침이 날 때는 종합이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하게 콜대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그래요. 그래서 종합과 기침이 같이 만약에 있다 할 때는 뭐 기침 날 때는 어떤 걸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국에 기침약이 없다 하더라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냥 종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죠?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약국에서 어떠한 그 증상 때문에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약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조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를 믿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지 마세요. 종합을 드세요. 끝.